호흡을 후 뱉으면서 한 30초에서 50초 쭉. 그렇죠. 네, 이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플 임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종아리 알 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아리 알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지방형인 종아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먼저 종아리를 보여드리면 본인의 종아리 유형을 보기 위해 쉽게 측정하는 방법은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폈을 때 이렇게 건드려 보면 네. 덜렁거리는 게 많으실수록 지방형인 경우가 더 커요. 이렇게 올렸을 때 딱딱했으면 근육형인 경우가 굉장히 커요. 일단 오늘은 제가 공통적으로 마사지하는 방법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으로 종아리 케어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차후에 시리즈 형태로 유형별 종아리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오늘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렸을 때 많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은 있는 상태에서 뭉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가 두꺼워 보이는 이유는 안쪽과 바깥쪽 둘 다 같이 튀어나와서 바깥쪽으로 넓어 보이기 때문에 두꺼워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먼저 안쪽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리 안쪽으로 이렇게 알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이쪽 가운데가 가장 많이 뭉쳐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뭉치는 부위고 여기가 뭉치게 되면 일단 혈액순환이 많이 안 돼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통적으로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는 방법은 종아리를 정 가운데로 봤을 때 정 가운데에서 살짝 옆쪽을 여기를 딱 누르게 되면 다들 이런 소리가 나실 거예요.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면서 여기를 살짝 눌러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손으로 만약에 푼다 했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 내려주시면 전반적으로 종아리 알을 푸실 수가 있어요. 종아리 마사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얇아지는 게 아니라 종아리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아요. 뭐 자세 교정과 보행을 교정을 하시면서 마사지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마사지만 받지 마시고 전체적인 운동으로 교정을 같이 해주시는 걸 바랄게요. 그리고 혼자 할 때는 누가 이렇게 마사지를 못 해주고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엄지가 아파요. 그럴 경우에는 뭐 이런 마사지 볼을 활용하거나 이런 마사지 건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혼자 셀프로 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마사지 건을 활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종아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마사지는 항상 같이 해주시면서 교정이랑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도구는 일반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건을 활용하시면 똑같아요. 이쪽을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떨리시는 거 보이시죠? 이쪽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세워서 하시면 조금 아프니까 살짝 기울기를 준 상태에서 천천히 쭉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경계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보시면은 너무 중간이면은 근육 결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살짝 왼쪽 이쪽을 네 기준으로 천천히 쭉 아래로 이쪽을 기준으로 천천히 아래로 네 쭉 기준으로 천천히 아래로 쭉 해주시면 이쪽이 풀리게 되면 혈액순환도 많이 되고 뭉친 근육을 많이 풀 수 있어서 안쪽 종아리 알을 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항상 여기를 기준으로 네,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이들 또 두꺼워지시는 부위가 이쪽 바깥쪽이 두꺼워지면서 종아리가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종류가 있어요. 하이힐을 많이 신으시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서 이쪽이 뭉치는 경우 그리고 걸으실 때 발 바깥쪽으로 걸으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리를 올렸을 때 보시면 이쪽이 많이 뭉치시는 거예요. 이 옆쪽 이것도 찾는 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 뼈와 근육이 분리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 라인을 따라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서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서서 하시는 법과 마사지 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일어나 볼게요. 네, 이번에 옆으로 튀어나온 종아리 알 케어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이 이렇게 옆쪽을 다리를 펴고 옆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잡히는 구간이 있어요. 손이 들어가는 구간. 이쪽을 경계로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쪽을 경계로 쭉쭉쭉 보시면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 너무 앞쪽이 아니라 너무 뒤쪽도 아니고
이쪽 뼈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뭐가 달그닥거리는 부위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를 경계로 천천히 쭉 내려와 주시면 이쪽이 풀리게 되면서 종아리가 옆으로 튀어나온 걸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손으로 하면 손이 너무 아프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옆쪽 같은 경우에도 풀기 나름인데 뭐 이런 전문 장비가 비싸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 마사지 건으로 옆에 경계만 정확히 잡으신 상태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움직이지 않도록 한쪽 손으로 짚어주고 이쪽 경계로 쭉 천천히 쭉 그렇죠. 너무 이렇게 직각으로 내린 게 아니라 살짝 아래로 그렇죠. 이 옆쪽 라인을 따라서 천천히 그렇죠. 이거는 마사지 건으로 할 경우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이 옆쪽 라인 위주로 쭉 해주시면 이쪽은 좀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좋긴 한데 좀 비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담되시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사지 볼? 이거는 만원대거든요. 이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한번 앉아보세요. 앉았을 때 네, 배인 빡추고 아까 우리 찾았던 구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갈라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었을 때 이쪽 갈라진 부위 이 여기에다 이걸 올려주시고 이게 팔을 딱 둔 상태에서 그렇죠. 엄지로 쭉 그렇죠. 이렇게 쭉 항상 여기를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짚고 호흡을 후 뱉으면서 한 30초에서 50초 쭉 그렇죠. 네, 이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조금씩 내려가면서 쭉 다른 부위 하면 의미가 없고 그 아까 우리가 찾은 라인을 따라서 쭉 그렇죠 올렸다가 한번 더 쭉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쪽 옆에 라인을 많이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번 일어나 볼게요. 아까 제가 첫 번째 했던 거는 좀 더 안쪽 부위 위주로 했다고 하면 방금은 옆쪽으로 해서 이쪽 항상 바깥쪽이랑 안쪽을 같이 케어해 주시면 종아리 알 빼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리지만 알 빼는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본인의 보행을 고치시고 몸의 중심, 무게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종아리 알을 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라운드 숄더나 무게 중심 앞에가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숙여보세요. 이렇게 되면 하이를 신고 있는 효과처럼 종아리가 항상 긴장이 돼서 종아리 알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자세 교정과 마사지가 항상 병행을 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시리즈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여기를 기준으로 그렇지. 덜덜덜덜덜. 보기 싫은데요? 아 보기 싫어도 빼려면 해야지. 그렇지. 어. 아 싫어. 이거 한쪽만 하지 말고 이렇게 쭉 내리면 돼요. 아, 여기는 왜 떨리고? 어 고통을 즐겨.